쿵짜짜 쿵짜짜. 어? 어? 아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몬스터 타이쿤 51회차로 찾아왔습니다. 자 그럼 몬스터 타이쿤 우리 또 시작을 했으니까 요즘 괴물원 수입부터 봐야겠죠? 자 오늘의 괴물원 수입은요 무려 4만 8천 조회수로다가 48달러가 되시겠습니다. 어디보자 들어왔나? 어, 아이 들어왔네. 우와 총 50달러로 시작하게 되고요 바로 문을 열겠습니다. 출발. 어디보자 오늘의 세일 안에는 뭐가 들어있나. 어이 뭐야 이거는 간열인 바이올린? 잠깐 이거 내가 언제쯤 한 번가는 꼭 사봤던 그런 아이템 같은데요. 바이올린이 상당히 작아요. 한번 사보자고. 요즘 마침 또 심심해 몬스터 타이쿤이. 뭔가 또 우리를 또 재밌게 해줄 그런 음색이 필요하다고요. 자 그럼 연주 시작. 슬프다. 이씨, 노래소리가 간열이면 어떡하자는 거야. 아유, 오늘도 오늘의 세일 요즘 자꾸 쓸데없는 것만 나오는데. 아니 잠깐만 좋은 게 나와도 내가 자꾸 이상한 데다 써먹는 게 문제인가? 자 아무튼 시내 상점으로 가서 오늘 시내 상점도 쓸만하게 나왔겠지 뭐. 주결 시내 재단에는요 시내 돈 환전소라는 곳이 있고 여기서 돈을 바꿀 수 있지. 그래서 총 10개의 시내 돈을 얻었습니다. 아 좋아요. 그럼 10개의 시내 돈으로 오늘 시내 무기가 그러고 보니까 시내 상점이 이제 좀 가득 찼거든요. 그치 이거 완전 가득 찼어. 뭐 새로운 게 생길만한 자리가 있던가? 어디보자. 아 여깄다 새로운 아이템 나왔다. 아 최첨단 인공지능 부메랑. 요거 제가 그 메리 프린세스 때 한번 나왔던 무기긴 한데 그렇게 좋은 무기가 아니더라고 이게. 얘는 패스. 어디보자 살만한 아이템이. 저번 시간에 제가 아이템을 잃어버렸잖아요. 요 하데스의 검을 사야 되는데 이게 10개의 신의 골드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게 10개의 신의 골드예요. 만약에 이걸 써버리면은 오늘 루나이드를 못 삽니다. 아 어떡하지? 어떡하냐? 아 망했네. 어 좀 사야 되는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거 사라고 그렇게 나한테 면박을 줬어요. 면박을. 루빈이 바보야 신의 돈 저거 살지 이러면서. 어디 보자. 아이 신의 돈 사긴 사야 되는데. 은하의 돌 사야 되는데. 자 일단 은하의 돌 하나 사고 은하의 돌 일단 필수로 하나 사두고 아홉 개로 뭐 살만한 게 있을까? 절대로 없을 것 같은데. 어디 보자. 어 파이어윙. 여러분들 파이어윙 어때요? 파이어윙이다. 파이어윙 사자. 요옷 아니다. 이거 내가 알기로는 그냥 불만 나오고 효과가 없었잖아. 그냥 멋있게만 하자고. 그럼 오늘은 그냥 킵? 오늘은 그냥 스킵할까 스킵? 아니야 스킵은 조금 아깝고 이거 거인의 양날도끼 이거 저번에 안 샀었잖아요 내가. 좋아요 오늘은 이 거인의 양날도끼로 하겠습니다. 와 도끼 엄청 크다. 와 스킬을 한번 써보자고요. 요옷 우와 오 대박. 그 다음에 내려 찍으면 요옷 자 우와 자 오늘 아주 든든한 무기가 생겼군요. 그러면은 바로 오늘의 몬스터를 확인해보도록 합시다. 관리실로. 오늘의 몬스터는 우와 누날. 저 앞에는 폐 병원이고요 위험도는 별이 7개밖에 안되네. 어쭈 요즘 이렇게 쉬운 몬스터들만 나온다 이거지. 미션이 있습니다. 마침 돈이 부족한데 잘 됐어요. 병원에 갇힌 주민들 구출. 오 폐병원에 주민들이 갇혀있다. 오늘 약간 공포특집인 필이 강력하게 나지 않나요? 좋아요 무서운 것을 무서워하시는 분들은 좀 뒤로 가기를 누르지 마시고 그냥 보세요. 예. 자 그럼 바로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야 오 병원으로 왔어요. 확실히 버려진 병원이라 그런가? 뭐야 다 이렇게 허물어져 있냐. 오늘따라 달이 뭔가 예쁘네요. 자 그럼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쿵짜짜 쿵짜짜. 요 병원에는 어디 보자. 어이? 어렵죠? 뭔가 없는데요? 어이 뭐지? 폐병원이라 그런가? 저기요 아무도 없네요. 오야 바닥에 풀도 자라나고. 여기 막 보면은 막 바닥에 피가 이렇게 있냐. 오야 오늘 몬스터 아주 끔찍한 몬스터가 분명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명심해야 되는 게 원래는 여기가 엄청나게 어두워가지고 무서울 거예요. 근데 지금
뱀파이어 스킬 야간 투시가 지금 돼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밝게 보이는 거예요. 원래 여러분들 혼자 왔으면 그냥 무서워갖고 바지에 오줌 질질 쌌을 거예요. 뭐라고 영어로 피로 써져 있냐. God always pull it away. 뭐라는 거야? 뭐 덩쿨도 자라 있고. 일단은 여기 요거 사다리를 한번 타보자고요. 으짜. 올라가 봐야 뭐가 있는지 알겠죠. 와! 짜자자자자자. 왜? 쭈쭈쭈쭈쭈. 이상한 괴물들이 있어요. 오! 그렇지. 이렇게 괴물들이 있어 줘야지. 그리고 제가 오늘 또 양손잡이 저번에 얻었던 낭비 아이템 덤벼라. 요! 아이스크림. 우야, 왜 이렇게 많아? 오! 자! 뿌슈. 오, 잠깐만 아저씨. 아저씨. 아, 살려 줘. 오늘은 또 총을 가지고 왔지. 이렇게 잡으니까 좀 쉽다. 야, 덤벼. 내 총알이 없다. 안 돼. 아저씨. 잠깐만. 아이스 크리스탈. 잠깐. 안 되겠다. 그렇지. 이럴 때는 드래곤 소드로. 슝. 다 잡았구만. 아이, 근데 얘네는 뭐지? 얘네가 오늘 내가 잡아야 될 애들은 아닌 것 같은데? 야, 근데 여러분들 이거 보세요. 여기 보면은, 야, 이 병은 뭐 하는 병인지 몰라도, 이거 못 빠져나가게 창문을 다 이렇게 철사로 다 막아놨냐고? 야, 무섭다 이 병은. 자, 아무튼 다음 그 스테이지로 가보자고요. 여기 가면 이제 막 괴물 나올 것 같긴 한데, 좀 무섭네. 가면 갈수록. 버려. 쓰레기 다 버리고. 자, 간다. 문 열어. 깜짝이야. 뭘. 방금 뭐였지? 누가 이걸 여기다 둔 거야? 오늘 제가 구해야 될 주민들이 저기 있습니다. 좋아, 그럼 몬스터가 이 근처에 있... 몬스터 발견! 야, 왜 이렇게 끔찍하게 생겼냐? 손에 들고 이거 눈알이요, 눈알! 안 되겠다. 일단은 주민들부터 몰래 구출하자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주민들 좀만 기다리세요. 나 금방 간다. 레버 내려. 아저씨, 딱 괜찮으세요? 저 구하러 왔습니다. 어우, 아람다니야, 뭐야. 괜찮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오케이, 다섯 명 구출했고, 그리고 잠깐 기다리세요. 잠깐만, 이거 가두면 안 되나? 어쨌든, 이제 안전하게 괴물을 처치하고 다시 문을 열어드릴게요. 그나저나, 저 괴물을 어떻게 잡아야 되죠? 하늘도 날아다니는 것 같고. 수술실의 악령. 버려진 필병원에 숨어 살며, 영역에 침범한 사람을 잡아먹는다. 눈을 잃고 싶지 않다면, 버려진 병원은 다가가지 말자. 자, 아이스 크리스탈로 일단 얼려. 아이스 크리스탈. 얼어라. 안 오는데? 야, 안 오라, 안 오라. 아저씨. 넌 총이 있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재련 일반의 수술실의 악령 이 녀석. 요엇 아세. 오, 센데. 무한 데미지 검으로도 데미지가 별로 안 들어가요. 여기 숨은 그냥 잡는 나. 오늘은 불량 신경 안 쓴다 나. 아프다. 근데 맞으면은 나약함이랑 출혈이 걸려요. 뭐야. 마세야. 눈이 진짜. 오늘은 그냥 눈이 피하고. 오야, 쉬운데. 왼쪽. 뭐야, 변칙 공격도 안 해. 놀러 와, 이제 안 봐준다. 마지막 한방 간다. 잡았다. 오예. 잡아버렸지. 내 눈이 반응을. 어렵죠? 갑자기 안 했는데. 뭐야, 방금 전에 은하의 눈이 반응을 했는데 우리 뭐야? 저기요, 저 은하의 눈이 아직 운영자님이 오른가요? 뭐야, 뭔 일이야? 이거 뭐지? 그나저나 수술실이 아주 잘 돼 있네. 이거 오류인 것 같은데? 이상하다. 무섭다. 일단은 여기 누워 있자고. A few moments later. 저건 또 뭐야? 왜 다시 살아났냐? 저기 아저씨. 아줌마. 잘못했어요. 왜 다시 살아난 거지?
잠깐, 이제 보니까 이름에 뭔가 붙었는데요? 수술실의 악령, 그 다음에 골뱅이 뭐야, 두 번째 페이지인가? 일로 와. 쪼쪼 너르라 아이스 에이지. 그 다음에 바로 갔다 짜세이. 어, 이제 진짜 잡은 건가? 오예, 의사들이 반응을 했어요. 이제 안 사라지지, 이제 안 사라지지. 오야, 큰일 날 뻔했어요. 영원히 잠겼다 다시 빠져나갔나봐. 악령이라 그런가? 아무튼간에 저 수술대에 누워있다가 그대로 저도 귀신이 될 뻔했어요. 아유, 부들부들 무서워요. 아 잠깐, 가기 전에 주민들을 구출해야 되지? 주민 여러분! 아 제가 뭐라 말씀드렸어요. 제가 금방 구해준다 했지? 응? 걱정하들들 마세요. 다섯 명 그대로지. 자 그럼 저는 몬스터 타이쿤으로 돌아가 볼게요. 안녕! 오, 도착했다. 오호! 오늘의 몬스터 타이쿤 미션 대성공! 자, 보면요. 누나의 귀신을 잡아왔습니다. 그리고 주민들도 구출했기 때문에 신의 돈 5개도 얻었지요. 아무튼간에 잠깐 생각해보니까 오늘 산 무기를 써먹지도 못했네. 오늘 무기 왜 샀냐 이럴 거면 어쩐지 뭔가 허전하다 그랬어. 이런 무기가 있으면 진작 썼을 거 아니야. 왜 샀냐, 가져가지도 않았어 심지어. 그리고 갔더니 오늘 몬스터 잡을 때는 이상하게 한 번도 빠져나온 적이 없던 은하의 눈에서 몬스터가 갑자기 빠져나오질 않나. 오늘도 체력이 한 줄 정도 없었던 것 같아요 싸울 때. 아 그쵸, 뭔가 이상한 게 많았던 오늘 하루였습니다. 은하의 귀신의 능력인가요 뭔지 모르겠네. 자 아무튼 오늘 제가 녀석의 사육장을 만들어놨는데요. 과연 어디일지? 짜잔, 여기입니다. 도착. 안 보인다고요? 하지만 걱정하덜덜 마세요. 바로 여기 있어요. 여기다가 이제 선을 해볼게요. 하나, 둘, 셋, 넷. 짜잔, 녀석이 나왔습니다. 이름은 수술실의 악령이고요. 체력은 만입니다. 무려 만. 그리고 손에 누나를 들고 있었습니다. 오늘 그리고 상당히 몬스터를 볼 시간이 많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주 자세히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변에서 뭐 빨간색, 보라색 오라가 풍기고요. 녀석은 자신의 눈을 반해서 손에 들고 다니나 봅니다. 그로써 이제 높은 시야를 가질 수 있는데 몸이 움직이기 전에 여러분들 눈이 먼저 움직이더라고. 이게 봐봐, 눈이 자꾸 날 따라와. 오, 야 너무 무섭다. 오.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아주 기괴하고 회개망측하고 잔인하고 무서운 몬스터를 잡아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난이도는 좀 쉬웠는데 제가 조금 바보같은 짓을 했어요. 무기를 안 갖고 갔지. 나 오히려 그럼 진짜 왜 샀냐고. 자 아무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무서운 몬스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 이것도 보실래요?